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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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꽃보다 예쁜 시금치. 꽃보다 예쁜 시금치. 자,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딱 한 때 먹기 딱 좋죠? 샐러드용으로 먹으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데쳐서 무쳐 먹으니까 굉장히 질기더라고요. 아, 꽃보다 예쁜 상추입니다. 꽃보다 예쁜 상추.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오늘은 한겨울 온실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온실이라고 해도 춥습니다. 난로를 떼지 않으면 외부 온도와 2 내지 3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채소를 심어야겠죠. 자, 기대해 보세요. 2021년 2월 22일 설이 맞고도 끄떡없는 상추 모습입니다. 지금은 온실 안에서 재배하니까 너무 좋죠. 일주일에 한번 수확하는데요. 이렇게 채소를 겨우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12월 채소입니다. 채소밭에 채소들이 가득 있습니다. 12월 달에 뜯어먹는 채소의 맛은 뭐 여름 거에 비해서 맛있다 이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좀 귀할 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채소를 모듬 쌈채소를 심었는데요. 한 다섯 종류, 여섯 가지 종류인데, 예, 한 가지는 싹이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싹이 나왔는데, 예, 지금 한겨울에도 잘 먹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먹는 채소의 맛. 근대를 시험 삼아 길러봤는데요. 자, 잘 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수확을 해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아, 대가, 예, 굵고 괜찮네요. 수확을 할 때는, 예, 밑부분이, 예, 밑부분을 살짝 돌려서 따가지고 갈라져 나온 곳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꺾기보다는, 예, 이 부분을 뜯어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됐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예, 이렇게 뜯겨 나오도록. 예, 여기서 꺾지 않고 예, 뜯겨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포기에서 약 한 이파리 4개 정도 해서 5개. 자,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끊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좀 아깝죠. 예, 농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0점짜리 농부입니다. 왜냐하면 채소는 무게로 팔기 때문에 이렇게 팔면 굉장히 무게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 수확한 겁니다. 예, 이렇게 밑에 꺾인 자리가 없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고, 예, 그래야 예, 무게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씹히는 식감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손바닥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퉁퉁하고 정말 잘 컸네요. 자,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딱 한 때 먹기 딱 좋죠? 자, 월동추입니다. 월동추는 겨울에, 예. 자, 첫 번에는 솎아 먹고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끊어서 예, 수확을 하면 됩니다. 겨울에 새싹이 계속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요 싹이 올라오고 다음 싹이 올라오고. 왜? 왜? 계속해서 추수를 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겨울에 계속 자라는 대로 추수해 먹으면 됩니다. 겨울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예, 딱 좋습니다. 아, 이렇게 예, 샐러드용으로 먹으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데쳐서 무쳐 먹으니까 굉장히 질기더라고요. 자, 이것은 예, 춘채, 월동춘채. 10월 달에 뿌려서 11월, 12월, 1월 계속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순무 유채입니다. 순무 유채. 시금치를 뿌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 씨앗을 놨어요. 자, 9월, 10월에 하면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니까 꽤 먹죠, 그죠? 예. 2월까지, 채소 걱정 안 하고,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잡초들이 아주 한겨울에도 온도가 맞으니까 계속 올라옵니다. 시금치가 이제 제법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 좀 큰 것은 솎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곳도 좀 솎아서,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복이 난 지역에서 큰 것부터 솎으면 됩니다. 예, 큰 것부터, 자, 밑에, 뿌리 쪽에, 예, 하지만 살짝 끊기도록, 예, 이런 식으로. 자, 너무 식물이 간격이 좁으면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솎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솎아서 먹고, 그 다음에 솎아서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다 큰 것을, 예, 먹으면 되겠죠. 예, 자, 큰 것 중심으로, 예, 많은 곳에 솎아냅니다. 이렇게 계속 겨우 내내, 예, 솎아서 먹으면 돼요. 겨우 내내 이제 씨를 한 봉투 뿌려놓은 곳인데요. 자, 이곳에서 이렇게 솎아서 먹으면 됩니다. 자, 솎아서 먹고 또 다 크면 또 솎아서 먹고, 예, 이렇게 해서 겨우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명아주가 따뜻하니까 명아주가 지금 잡초가 아직 죽지 않고 있네요. 명아주, 별꽃 아제비. 요거는 아메리카 귀화종인 별꽃 아제비고요. 요거는 명아주입니다. 옛날에 장수 지팡이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래서 지금 한겨울에도 지금 잡초가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난 곳에서 지금 내부 온도는 약 한 1~2도 정도 돼요. 오늘 1~2도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내부 온도는 지금 26도에서 27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워요. 그렇다고 또 이제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지금 한낮에 더위를 이용해서 열을 축적해 놔야 되거든요. 저 물통 같은 곳에 열이 축적돼서, 예, 겨울에, 아니 한밤중에 난로 역할을 해줍니다. 솎아줘야 또 옆에 것도 크게 크게 자랍니다. 이게 솎지 않고 간격이 좁으면 위로만 성장해요. 그래서 이 시금치가 요 부분만 길어집니다. 예, 좀 간격이 좀 여유가 있어야 이 잎 쪽이 넓어지는데 간격이 좁으면 이 잎자루가 길어져요. 그래서 위로다가 쭉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예, 안에서 이렇게 넓게 퍼져서 잎자루는 짧아지고 잎은 넓어지고 그렇게 크죠. 아, 시금치 올 겨울 첫 수확입니다. 뭐 남부지방에서는 기온이 높으니까 비가림 하우스 정도만 해도, 예, 잘 자랄 겁니다. 그런데 이 중부지방에서는, 예,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온을 좀 해줘야 돼요. 예, 가온이라는 것은 열을 좀, 예,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어우, 지금 바깥에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봄나물 뜯듯이 솎았는데도 이만큼 솎았습니다. 자, 이만큼이면 뭐 한때 먹을 수 있겠죠? 한때 먹을 수 있나요? 자, 꽃보다 예쁜 시금치. 어이구, 꽃보다 예쁜 시금치. 겨우 내내 먹을 수 있는 텃밭 온실 채소들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